미선나무 하우스에 왔는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치워진 자리에 미선나무 육묘정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미선나무가 아주 좀잘 자라고 있는 모양인가요? 2월에 심으러 로즈 미선나무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파보세요. 이게 옮겨 심어야 되겠네요. 이게 물이. 네, 물이 안, 물이 지금 폐수가 잘 안 되는데. 엄청 잘하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는 뿌리가 활착이 되는데 역시 물 빠짐이 좋아야만이 뿌리 자체가 생각하고 하는 뿌리가 나는데 그런데 뿌리가 좋습니다. 로즈에서 안재진 성공한 패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로즈 잘 살아가다 배수가 안 되니까 지금 이쪽 한번 파보실래요? 네, 이것은 지금 뿌리가 아 이게 아, 위에서 나오는 위에서 여기를 자르고 네.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심으면 네. 아, 이 상태는 내년에는 봄에 노지 삽목을 네.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내년에는 녹교에서 감정 분위기를 이게 지금 이게 그 분위기 원치 근데 이게 구멍이 안 난 분위기를 이게 저 깔고 천천히 천천히 이제 뿌리면은 풀도 안 나고 뿌리가 뭐 이것도 이제 아 이것도 예. 기능만 하고 기능만 네, 옆에서 뿌리가 나버리면 옆에서 뿌리가 나버리면 여기서 이제 세워,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네. 미선나무 노지에 삽목했던 미선나무들이 이제 활착된 것들은 이미 이렇게 꽃대가 형성이 되었거나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크네요.